자, 오늘 첫 소식부터 그럼 출발해 볼까요? 네, 벌써 낮에는 진짜 한여름 못지않게 더운데요. 어제 그 도내 주요 해수욕장 11곳이 일제히 개장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아주 화제가 됐던 해수욕장 사진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국내예요? 네. 아니면 해외예요? 해외입니다. 해외. 예, 해외. 아. 네, 한번 보실까요? 이거 뉴스에서 저도 네. 본 것 같아요. 영국의 본머스의 해변에 50만이나 되는 피서인파가 몰린 사진인데요. 와. 시국이 시국인지라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악과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 물속에서 수영할 때는 이제 그때는 빼고는 마스크 착용은 진짜 뭐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네. 필수인 것 같고 파라솔은 또 2m 간격을 유지를 하고 그렇죠. 계절 음식점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뭐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다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한줄 식사. 한줄 식사. 네.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도 생활 속 거리 두기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 방역 당국도 해수욕장에 안전 요원을 포함해서 보건 요원을 배치해서 뭐 발열 체크라든지 방문 일지 작성 등 방역 관리에 나선다고 합니다. 예, 작년까지는 이제 뭐 야간 개장을 통해서 맞습니다. 많은 해수욕장에 이제 도민 및 관광객분들이 가셨는데 올해는 좀 그게 힘들 것 같아서 그 대신에 마을의 요청으로 2호 삼양 함덕 해수욕장은 7월 15일부터 한 달만 다른 해수욕장보다 1시간 더 8시까지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간 개장을 안 하니까 한 달만 네, 네 군데 해수욕장 네. 2호, 삼양, 세 군데군요. 네. 함덕 네. 요 세 군데는 1시간 더해서 8시까지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각 해수욕장마다 축제나 뭐 공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거의가 그냥 취소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축소를 하거나 취소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저 해수욕장에 또 불청객이 나타났다고 또. 네, 맞습니다. 네. 네. 불청객이요? 네. 네. 바다의 불청객. 노무라 입깃 해파리 때문입니다. 해파리. 네, 해파리. 지난달 16일부터 이미 제주도가 제주 해역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을 했고요. 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일본 해파리인가 보죠. 노무라 이 일본 이름이죠. 일본 이름. 네. 일본 이름. 아, 김우라 동생 노무라. 그러니까. 네. 일본 해파리인가요, 이게? 입을 검색을... 다물라. 입을 다물라. 네, 네. 근데 이게 이름이 좀 발음도 힘든 노무라 입긴 해파리인데. 입긴 해파리. 네. 근데 해마다 나오잖아요. 예. 네. 이게 네. 혹시 아까 그 영상 네네네. 보셨잖아요. 실제로 보신 적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전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크던데요? 예. 네. 네. 이게 최대 2m, 몸무게는 200kg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독은 뱀, 거미, 벌의 독을 합친 성분이라고 하고 네. 사람을 60명이나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보기에는 이제 좀 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헤엄치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잠수부도 따라잡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독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전에 한번 뉴스에서 봤는데 네. 문제는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해파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된대요. 네. 더 멀리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촉수. 촉수가 굉장히 기니까 그 사정거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독성 해파리에 아까 뭐 말씀하셨던 네. 촉수에 이렇게 쏘이면 네. 통증 발열은 기본 증상이고 호흡곤란, 신경 마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쇼크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2012년에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이 해파리에 쏘인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해파리에 혹시나 뭐 만나거나 아니면 촉수에 쏘였을 때는 맨손으로는 절대 떼시면 안 되고요. 그렇군요. 주변 물건이나 장갑을 이용해서 해파리를 떼낸 뒤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상처난 후에 보통은 이제 물로 이렇게 헹구시려고 하시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닷물로 이제 해야 되지 생수로 하게 되면 이 독이 더 넓게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씻고 나서 촉수가 좀 남아있으면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해서 촉수가 박힌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긁으면서 제거를 해야 되고 이거 여기까지 응급처치입니다. 네. 네. 좀 더 이제 집중적인 치료가 그렇죠,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구급차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요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한 분을 전화 연결을 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제주대학교의 김병엽 교수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김경윤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은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계신 거죠? 아, 예, 제가 지금 우리 그 실습이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선박에서 지금 저기 전화를 통하고 있습니다. 아, 배 위에 계시군요. 그 아라호 아닌가요? 아라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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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제주대학교 네. 그 실습선 이름이 맞습니다. 아라호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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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희들이 그 노무라 입깃 해파리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 예. 제주도에 확산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출현하는 상황을 이제 보이기는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그 어민들이 쳐놓은 이제 그 어망이라든가
이런 정치망 또 이제 그 업하는 데 조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대한 이제 지장을 이제 일으키기도 하죠. 이게 독성이 다 있는 건지 해파리는 아니면 특정 해파리만 독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다 있는 아닌데 이제 간혹 이제 보면 그래도 최근에 이제 그 해수욕철에 피서철에 이제 나타나는 종류들이 보면 거의 이제 독성 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저기 보통 식용으로 먹는 그 해파리가 있고 이건 그런 건 다른 건가요? 예, 이건 이제 다른 종류입니다. 아, 먹을 수 없는. 예. 그렇군요. 네. 이 이름이 이 시국에 좀 이제 좀 약간 하필 이름이 왜 노무라냐? 이 기분이 안 좋다. 노무라. 이런 의견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김성웅 입깃 해파리 이런 거 해도 좋잖아요. 예. 한글명으로 좀 바꿀 수는 없는 건지. 보통 이래 그 이렇게 생물들이 이제 종 이제 이름 같은 경우는 최초 발견자나 도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그 이렇게 이름 바뀌는 그 부분은 그냥 그 학명 그대로 이렇게 불려지는 상황입니다. 네. 학명 그대로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좀 어렵다. 네. 사실 저희들이 바다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그 해양 쓰레기도 그렇고 네. 뭐 굉생이 모자반, 그리고 뭐 이런 해파리들 이게 다 결국에는 어떤 그 기후, 환경 뭐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그치.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해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생태계 어떤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많이 유입될 수 있고 이제 적게 유입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조그만한 풀약도 형성되면서 이제 해류 따라 이렇게 오면서 이제 해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하고 이제 그 제주 연안에 이렇게 주변에 이제 그 도착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가을 돼갈수록 시기가 되면 굉장히 이제 개체 수도 많아지고 이제 크기도 이제 커지는 이제 상황이 이제 나타납니다. 네. 자, 김병혁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